네이버와 카카오가 실시간 검색 서비스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까지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포털 사이트는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한 검색 서비스로 과거 실검 서비스와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실검 시즌2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미라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투데이 버블이라는 베타 서비스를 적용한 모습입니다. 전기, 가스 요금 5.3% 인상이라는 검색어를 클릭하니 관련 소식들을 한데 모아 보여줍니다. 네이버도 트렌드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에 추천 구독을 누르면 맨 밑에 트렌드 토픽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검색과 문서 클릭 이력 등을 분석해 키워드를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얼핏 보면 과거 실시간 검색 서비스와 비슷한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다음 검색 서비스 외에도 제휴된 뉴스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키워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과거 실검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고 네이버 측 역시 많이 본 문서에서 토픽을 추출해 무작위로 보여주는 서비스로 실검과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지만 쉽게 납득하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태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검과는 다른 서비스인 양 포장했지만 사실상 실검을 부활시키는 꼼수로 보인다며 비난한 겁니다. 그는 변형된 실검 서비스는 여론 선동숙지 역할을 할 위험성도 있다며 우려 역시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도 과거 실검이 폐지된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관련 키워드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등의 장점이 오히려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돼 정치적 편향성과 여론 조작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실검에 들기 위한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실검에 들게 해주기 위한 서비스들이 또 생겨나거든요. 그게 사실상 여론 조작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고민은 미리 해봐야죠. 서비스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대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